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국민의힘 비대위는 어떻게 구성이 돼야 되고 네. 어떻게 운영이 돼야 될지 이게 이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번에 이 사태를 겪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국민의힘이나 이런 여당의 야당 비대위 보면 주로 명망가들을 많이 모셔왔잖아요. 뭐 잠깐 있는 분들 뭐 네. 이렇게 해서 그냥 분칠하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의 비대위는 내년 총선을 해야 되는 비대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정말 절박하게, 아예 본인이 그냥 잠깐 하다가 떠날 분들을 비대위원장 시키면 안 되잖아요. 자기와 어떤 운명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기의 정책 이해관계와 별로 상관이 없는, 자기는 이미 다 누렸던 분들, 이미 다 했던 분들, 뭐 선거 줘도 별 지장이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이 비대위원장 나서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저는 이게 지금 이제 제가 이 김기현 사태가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지금 보니까 우리 댓글창에서도 전화위복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분도 있지만 과연 그게 전화위복이 되겠느냐? 뭐 이런 또 회의적인 반응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정치라는 거는 이제 가능성의 예술이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이제 새롭게 그 출범할 비대위를요, 좀이 정치권의 완전한 물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낡은 구태 정치, 낡은 구태 정치를 청산 극복하고요. 그러려면요, 좀이 정치 경험, 정치라는 건요, 경험은 굉장히 중요시되는 영역입니다. 이 천재성이 발휘될 수 있는 선험적인 영역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치라는 거는 이 시행착오도 겪어보고 좌절도 겪어보고 그냥 돌뿌리에 채워서 옆으로 넘어져 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노하우와 지혜와 이런 것들이 쌓이기 때문에 물론 그 경험은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이번에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좀 새로운 에너지, 예, 기존 정치권에 없는 새로운 에너지. 마치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빵선 아닙니까? 정치 무경험자 아닙니까? 그러나 정계 입문 8개월 만에 예, 대권을 거머쥐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뭡니까? 이제 새로운 정치를 열망하는 국민들의 그 염원을 잘 나름대로 반영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번에는요, 저는 이제 그 정치 경험이 많은 뭐 이런 분들 중에 훌륭한 분들도 있겠지만, 좀 국민의힘에서요, 좀 세대교체. 그래야지 저 민주당의 86 정치 청산이라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각이 대립각이 예, 서죠. 대립각이 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세대교체, 그 다음에 이 낡은 구태 정치 청산, 뭐 이런 어떤 컨셉에 맞는 비대위를 출범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저는 요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제가 이참 김기현 대표 사태를 겪으면서 절박하게 느낀 건데, 이번 비대위원장은 정말 내년 대선이 자신의 목숨과 똑같다, 그렇죠.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 즉, 이 선거가 나의 모든 것을 갈아넣겠다, 이 선거에. 라는 어떤 결의, 그리고 이 선거의 어떤 결과가 나의 모든 어떤 운명을 결정한다. 라는 어떤 그런 결의가 있는 그런 사람이 와서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 보수 지지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선거를 절박하게 그리고 정말 열심히 뛰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대충대충 해서 그냥 뭐 유세 몇번 다니고 뭐 그냥 이렇게 해서 분칠해서 이길 수 있는 선거 전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 절박하게 열심히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이요. 비대위원장 하실 때그 얼마나 돌아다녔습니까? 나중에 손이 말이죠. 이게 뭐그 악수를 너무 많이 해서 붕대 감고 그냥 사람들 손잡고 다녔잖아요. 왼손으로 그렇죠. 악수하고 다녔잖아요. 이제 그런 게 사람들이 보면서 야 진짜 저거 절박하구나. 이게 아, 안 되면 안 되겠구나. 라고 자발적으로 나와서 투표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비대위원장 후보군으로 많은 분들이 이제 거론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이제 이 지금 뭐 인요한 위원장 글쎄요. 이분은 정치를 오래 해본 분이 아니라 또 이분은 연대 의대 뭐 지금 의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선거 결과가 본인의 정치 운명하고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김한길 위원장. 김한길 위원장은 조금 중도 이쪽에 있던 분이죠. 근데 이분이 이 보수 진영의 어떤 국민의힘 선거에 본인의 어떤 모든 걸 걸만한 그런 지금 위치가 있지 않고 또 정치를 떠나신 지좀 오래됐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선거를 본인의 전면에서 이끌기에는 저는 부적절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원희룡 장관, 물론 저는 여러 가지 조건이 갖춰 있다고 봅니다만은 또 원희룡 장관도 한편으로 보면 이제 장관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선거가 본인의 어떤 정치적 역량보다는 사실은 이재명 대표와의 어떤 대립각을 세움으로 인해서
본인의 어떤 주가를 높이는, 저는 그게 오히려 더 원희룡 위원장한테는 딱 맞다. 계양을 해 나가서 이재명과 붙음으로 인해서 체급을 높인 게 맞다. 자, 그러면 남아있는 건 한동훈 장관이죠. 예. 한동훈 장관은 보면 뭐 여러 가지 아마 뭐 정치 초보다 등등 평가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아까 우리 지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정치 초보인 윤석열 대통령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한동훈 장관이 이번 선거에 임하는 게 어떨까요? 본인의 모든 게 걸려있어요. 그렇죠. 만약 이번 선거를 승리를 끌지 못하면 대선 후보 끝납니다, 그냥. 그렇죠. 모든 게 끝나요. 네. 그만큼 제가 볼 때는 그 본인한테는 이번 선거가 절박하다. 그런 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세대 교체와 절박성, 이런 측면에서는 한동훈 장관의 카드가 최선의 카드가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황이 지금처럼 이렇게 그 악화되지 않았다면은 저는 이제 한동훈 장관은, 왜냐면요, 이 비대위가 저는 사실 한동훈 장관을 약간 아껴놨다가 네. 이제 선거전이 본격화되는 그때 이제 선대위원회를 띄울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선대위원장을 맡겨서 전체 선거를 분위기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면 어떻겠는가? 솔직히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네. 근데 이 비대위라고 하는 것은요, 꾸준 일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꾸준 일. 꾸준 일 중에 핵심이 뭡니까? 낡은 정치 청산이에요. 네네. 낡은 정치 청산인데 그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편이 뭡니까? 공천 개혁하는 거죠. 이제 그 인요한 혁신위에서 얘기했던 그 인적 혁신, 네. 그걸 해야 돼요. 그러면 손에 피 묻히는 일입니다. 네. 물론 이제 비대위에서 또 공관위원회를 띄우고 실질적인 이제 공천은 공관위에서 주로 이루어지겠지만 이게 결국은 비대위원장, 여기 요번에요, 이 공천장은요, 비대위원장 명의 공천장을 받는 그렇겠네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이 누군가가 중요한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비대위원장은 사실 굳은 일, 또 악역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정치 무경험자인 한동훈 장관이어서 이거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뭐 하고 누구 죄 사람한테 자꾸만 그 원망을 사고 뭐 그러고 네. 그러면요 여러 가지 공격을 받을 수 있고 네. 불필요하게 이제 그 이 노출이 되다 보면 이게 스텝이 꼬일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이런 굳은 일 악역을 하는데 한동훈 장관 바로 투입하는 것은 여러모로 조금 리스키하다. 그러니까 이 역할은 누가 하고 나면은 이제 그 다음에 우리 내부가 정리되고 나서 네. 이 진용이 전열이 정비되고 나서 이제 민주당과 이 일전불사를 할 때는 그때는 한동훈이 출격해갖고 뭐 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처음에는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상황이 그런 제가 이렇게 처음에 생각했던 녹록치가 않죠. 녹록치가 않은 거예요. 맞아요. 녹록치가 않기 때문에 아까 우리 현정님이 절박성 네. 뭐 그걸 얘기했지만 그래서 이제는 좀 이런 리스크를 감수하고라도 네. 과감한 뭐를 수를 둬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정치를 이렇게 쭉 봐오면서 느꼈던 게 특히 이제 이 보수 정당에 있는 의원들 보면 절박감을 느끼는 수가 없어요. 이게 뭐냐면 저는 그런 겁니다. 나 국회의원 이번에 뭐 안 돼도 나 먹고 살고 충분하고 뭐 해외여행 다니고 뭐 괜찮아. 그리고 뭐 다음에 또 하면 돼. 그리고 나 어차피 영남 지역이니까 뭐 거기는 당선되니까 뭐 우리가 야당 되든지 간에 뭐 별 상관없어. 이런 것들을 이 보수 정당에서 많이 봐왔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 저쪽에는 안 그렇거든요. 저쪽은 죽기 살기로 합니다. 그 이해찬을 중심으로 하는 정말 이 숙주들을 삼아서 요번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해찬 이번 선거도 이해찬 선거입니다. 자, 이해찬에 해서 한총련 출신들이 요번에 대거 지금 올라옵니다. 지금 뭐겠습니까, 이들이. 이재명은요, 사실은 뭐 거의 이해찬 세력과 연합한 세력인데 요번에 당저 본인들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면 이재명 구속된다. 자, 그럼 뭐 이 풍비박살 난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찬이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다시 나온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번 선거를 정말 죽기 살기로 본인 중심으로 치르겠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맞서는 국민의힘은 어떻게 할까? 그냥 뭐 아유 나 강남인데 나 장관 했는데 강남 분당 가고 그냥 거기서 그냥 적당히 당선되면 되겠지라는 의원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싸워서 저쪽 이길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절대 못 이깁니다. 죽기 살기로 싸우는 사람하고 아니 대충 좀 싸우다가 뭐 이런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명백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정말 이번 선거를 자신의 정치 생명과 모든 걸 걸고 싸워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전면에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게 이제 저는 한동훈 장관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이 한동훈 장관과 지금 우리 구자능 변호사처럼 같은 이런 젊은 세대들이 정말 죽기 살기로 저 종북 좌파 세력들, 추사파 세력들에 맞서서 대결하고 정말 대한민국을 올바르게 가야겠다. 이 전선을 형성을 하면 저는 반드시 승기를 잡을 수 있다. 그렇죠. 역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정치 경험이 있는 분들이 오히려 측면과 후방에서 이런 정치 경험은 일천하지만 네. 뭔가 그래도 그 잠재적 가능성, 무한한 잠재적 가능성을 갖고 있는 아, 이런 신세대 정치인들을 측면과 후방에서 좀 서포트하는 역할을 하는 게 요번 네. 이제 이 총선 전략의 어떤 그 기본 틀이 돼야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제 이게 뭐 아주 절차는 남아 있습니다. 이제 지금 일단 저 윤재욱 원내대표가 지금 현재 대행을 맡고 있고 지금 비대위 위원장을 누가 할 것인지 뭐 등등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제일 중요한 게요. 1월 1일이면 전국 언론 그 신문사들이 여론조사를 다 합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발표를 하죠. 그러면 지금부터 1월 1일까지가 국민의힘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 이게 지금 김기현 대표 사퇴, 장제원 불출마 등등 이런 것들이 상승 곡선을 타야 돼요. 맞습니다. 타려면 여기에 탄력을 붙여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비대위원장을 깜짝 인사를 내세워야 되는 거예요. 오, 정말 저쪽에서 보니까 사람들이 보면, 야, 진짜 이번에, 지금 대통령도 그렇고, 이 정부 여당이 진짜 이거 죽기 살기로 한번 해보려고 네. 하는구나? 지금 한동훈을 갖다가 내세워서 뭐 하려는 거 보니까, 이거 정말, 이제 선발 투수를, 구원 투수 나와야 되는 선발 투수를 내보내는 거 보면 진짜 이번 판에 그냥 끝장을 내겠다고 보는구나? 이런 분위기를 조성을 시켜서 연말까지 이 분위기로 쫙 몰고 가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야 1월 1일 날에 이 여론조사에서 상승 곡선을 타면서 1월 1일 날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뛰는 사람이 신이 나요. 지금 현장에 프론트에서 뛰고 있는 후보들이 일단 힘이 나서 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게 저는 이 전체 어떤 선거 분위기를 기선 제압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그러니까 2011년 그 비상정권을 가진 박근혜 비대위가 12월 27일에 출범을 하죠. 네. 12월 27일. 근데 이준석이 이때 이제 그 비대위원이 되면서 정계에 사실상 중앙무대에 데뷔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번에 자신의 탈당 날짜를 네. 12월 27일로 자꾸 뭐 이렇게 한 건데, 그러니까 12월 말에 지금 우리가 이제 비대위로 간다. 오늘 결정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 이 비대위원장을 아, 연내로는 우리가 뭐 예, 선임을 해가지고 말이죠. 네. 아, 이게 출범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박근혜 비대위가 10월 말에 출범했는데 4월 총선에서 152석을 해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걸 잘 봐야 돼. 시간은 충분하다. 시간은 충분하다 하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요. 이게 뭐가 있냐면 박근혜 비대위가 보면 가장 성공한 비대위다. 네. 이 보수 정당 쪽에서 보면 박근혜 비대위가 가장 성공한 비대위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그게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박근혜 당시 비대위원장이 미래 권력이었죠. 미래 권력이었죠. 미래 권력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 총선이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적 성격을 갖는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한동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비대위의 이 선장이 되면요. 네. 한동훈은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권의 뭐 2인자 뭐 이런 말도 있지만요. 네. 지금 지난주 한국갤럽 나온 거 보면 차기 지도자 이재명이 19% 나왔는데 한동훈이 16% 나왔단 말이에요. 상승세요. 이게 계속해서 시간이 갈수록 이재명과 한동훈의 이 갭이 줄어들고 있어요. 맞습니다. 조만간 역전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이제 미래를 보고 투표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대선은 미래 전망적 투표고 네. 이제 총선은 과거 회고적 네. 회고적 투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한동훈이 등장하는 순간, 등장하는 순간 이 프레임이 이제 무일의 권력이 되는 겁니다. 네네. 박근혜 비대위가 성공할 수 있었던 그 동력이 바로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미래 권력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네. 바로 중요한 지점을 지적하셨는데 이게 총선 이제 이게 집권 2년 차에 치러진 선거는 결국은 현 정권에 대한 심판 성격이 강할 수 그렇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가면 우리는 안 돼요. 네. 자, 그러면 지금 뭐 여러 가지 문재인 정부가 해놓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경제 문제도 그렇고 코로나 이후에 세계 경제 전쟁 문제 때문에 사실은 이 좋아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원님이 지적했듯이 아예 프레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즉 과거 회기적 투표가 아니라 미래지향적 투표로 총선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려면 거기에 적합한 인물이 누구죠?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라는 이제 미래의 어떤 촉망되는 대선 후보가 나와서 본인이 직접 책임을 지고 이 선거판을 이끌어낸다면, 네. 아니, 능력이 없으면 뭐 거기서 우리가 끝나는 거죠. 네. 그리고 뭐 국민들 평가해서 아이고 안 되겠다, 정치력이 없구나, 아 그냥 뭐 안 되겠다 싶으면 그 끝나는 거고, 오 보니까 잘하는데, 네. 보니까 가능성 있는데 그러면 사실 이거는 바로 우리가 이제 다음 대선으로 또 이어질 수도 있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거는 한동훈 장관 역량에 달려 있다고 저는 그렇죠. 보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절박성을 심어줄 수 있는 사람이 직접 나와야지만이. 이 보수 유권자들도 그렇고 중도 있는 유권자들도 그렇고 이게 아 저쪽이 뭔가 앞으로 뭔가 발전하려고 그러는구나 이쪽은 하나도 안 바뀌고 이쪽은 586들 한총련 세력들 종북 세력들이 다시 숙주를 해서 정말 조금 전 우리가 이야기하겠지만 양화가 악한을 구축하듯이 그렇죠. 좋은 사람들 다 내쫓고 지금 자기들 들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정당과 그렇지 않은 정당을 확연하게 구분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게 저는 바람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네. 참, 저희가 좀 이게 어제 너무 좀 제가 조금 네,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아서 네. 저도 목소리를 좀 높였습니다만은 그만큼 저도 이게 걱정이 많이 돼서 참 어젯밤 잠을 잠 못 자겠더라고요. 너무나 걱정이 되고 좀 이런 배신감을 정치에 대한 배신감, 정치인에 대한 배신감을 많이 느껴서 참 그런데요. 또 한편으로 보면 욕망이 있어야 됩니다. 즉 이 강한 권력 의지가 있어야지만이 또 일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이 앞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